업종공약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떤 업종 상승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수주 증가와 매출 기대 광고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굉장히 시장이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 위주로 움직이면서 네.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고주 하면은 약간 경기 방어주 쪽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네, 경기 방어주인가요? 경기 민감주인가요? 경기 방어주이면서도 약간 민감주기도 하고 이게 되게 왜냐하면 성격이 섞여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경기 방어주인데 온라인 광고 쪽은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일기획 같은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삼성이나 뭐 아니면 이노션 같은 큰 회사들은 현대차가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신제품이나 이런 게 출시가 지연되다 보니까 광고 수주가 당연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면 또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뭐 사실 뭐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관계없이 다 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고 업종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워낙 뜨거웠고 자동차까지 가다가 이제 최근에 뭐 조선주, 철강주, 뭐 해운주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덜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올해 뭔가 좀 이벤트가 있거나 좋아지는 섹터들로 이게 돈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격 부담이 없는 업종을 제가 찾아보다가 광고 업종이 좀 눈에 들어와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일단 백신 접종이 지금 미국도 가시화되고 있고 뭐 전 세계가 좀 백신 접종 이제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유럽에서 뭐 여전히 팬데믹이 끝나진 않고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짜 백신 접종을 많이 맞고 나서 그 확진자 수가 확실히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막 30만 명씩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5만 명 이하로 이제 좀 떨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백신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증가한다는 건 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뭔가 유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는데 굳이 광고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이 과시화되면 광고를 당연히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광고 수주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국내 뭐 대표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광고 수주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뭐 광고 쪽 많은 뭐 개인 투자분들이 좀 약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워낙 가격들이 많이 낮아져 있고 특히 뭐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이제 대형사에 좀 포진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주가가 네. 그렇지만 더 이상 나쁠 거 없고 특히 올해 뭐 제일기획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아마 가을쯤에는 폴더블폰 뭐 3종 세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광고가 좀 예상돼 있고 또 이노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계열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기아차 EV6라든가 또 내일 그 제너시스 전기차 그 약간 이제 컨셉트카가 또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 전기차 모델이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마케팅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온라인 광고 쪽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큰 회사들 말씀드렸지만 좀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제 특히 통신사랑 같이 하고 있는 그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맞춤형 광고 시장이라고 그 고객들한테 본인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딱딱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광고를 보내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런 시장이 이제 또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한번 광고 회사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내 남자친구, 남편, 부모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네. 맞춤형 네. 광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뭐 2013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주가 차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만 원 선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 업종 올해 성장 업종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높은 밸류 부담 조선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연초부터 뭐 계속 되더니 3월 말 들어서면서 삼성중공업에 네. 또 엄청난 수주가 있었습니다. 조선주가 또 한 차례 랠리였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바닥을 확인하고 좀 상승 시도를 계속하는데 밸류 부담 큰가요? 네, 일단 뭐 주가나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은 맞는데
제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좀 가격 부담이 생긴 것 같아서 지금은 좀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도 대규모 컨테이너선 수주를 따냈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뭐 미포조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수주를 계속 지금 따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멘텀 측면에서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 수에즈 운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에버그린이 일본 회사가 이제 만든 배였는데 뭐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스크러버라 그래가지고 황을 제거하는 장치인데 IMO 2020이 이제 시행되면서 황 함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배에서 배출되는 그걸 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일본 배에 이제 들어갔던 뭐 스크러버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배는 LNG 추진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NG가 사실 가장 친환경적인데 왜 못하냐면 너무 비싸요. 배가 비싸니까 이 선주들이 쉽게 발주를 못 내놓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사고 난 배는 스크러버, 일본에서 만든 그걸 달고 있었는데 그게 스크러버를 이제 끄고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이게 그 추진력을 좀 잃어가지고 뭐 이렇게 좌초됐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팩트인지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스크러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또 확산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LNG 추진선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 또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한국 그 조선사들의 위상 강화에 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제도 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됐고 꼭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발주가 엄청나게 나오거나 그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는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오버슈팅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제 또 보니까 수에즈 운하가 이제 정상적으로 또 개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해운이나 조선이 수혜를 받았다면 약간 단기 모멘텀은 또 꺾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PBR 1배를 좀 상회를 하면서 약간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저는 상반기까지 큰 그림에서 나쁘게는 보진 않는데 조금 한두 차례 정도의 조정을 받고 나서 가는 그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한 가지 더 모멘텀은 있는 게 뭐냐면 6월 달에 이제 카타르 LNG 수주 기대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5월 달까지 중동은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발주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아마 카타르 쪽에서 네. 대규모 LNG 발주는 예상돼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좀 빠진다면 그때 한번 좀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 소식은 7일 만에 통항이 재개되긴 했지만 또 이 후폭풍은 수개월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박스권 대응일까요? 상승 추세에 대응이 될까요? 앞으로 이제 전망. 박스권으로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밸류가 어느 정도 좀 왔기 때문에 이제 네. 빠질 때 좀 저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서서 말씀해 주신 오늘장의 상승 예상 업종, 광고 업종은 가격 매력이 있다고 해주셨고요. 조선은 밸류 부담 꼽아주셨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R이 93.7배. 바이오보다 더 높다. 오늘 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또 핵심 공략주가 될지 광고주에서 꼽아볼까요? 네, 저는 그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봤는데 이 기업이 그 KT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인크로스라는 기업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인크로스가 네. 이제 요새 T-DIL이라 그래가지고 SK텔레콤 고객분들은 아마 그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문자를 딱 열어보면은 거기에 SK에서 보낸 그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뭐 선호하는 제품에 대해서 광고 멘트를 넣어가지고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눌러서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제품 광고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인크로스란 기업이 하는데 KT의 이제 자회사 나스미디어도 아마 이제 그 사업을 올해 좀 펼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KT가 대규모 콘텐츠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자사 IPTV의 이제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IPTV 보시면 광고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드라마 한 번씩 보면은 VOD 딱 틀 때 무조건 광고가 앞에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데나 아니면 다른 가구에서 보는 거나 똑같은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드레서블 TV라 그래가지고 제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경제 분야를 많이 본다면 그쪽에 관련된 광고를 이제 제가 시청하는 쪽에는 이제 쏴주게 되고 또 드라마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전자상거래 쪽을 좋아하는 분이 뭐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광고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맞춤형 광고가 바로 어드레서블 TV인데 이 시장이 이제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네. 것들을 통신 이제 계열의 자회사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 예상되고 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가 이렇게 콘텐츠 투자 많이 하면 IPTV 쪽에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광고가 다 붙습니다. 붙기 때문에
나스미디어가 할 역할이 앞으로 저는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네. 기존에 또 온라인 모바일 쪽에서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 좀 계속 기대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사실 월봉상 보면 주가 정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력도 지금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그 경쟁사인 인크로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뭐 짧게는 일단 목표가는 한 4만 4천원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일단 3만 7천원 좀 잡으시면서 오늘장에 혹시 또 오전에 만약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좀 권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12개월 실적 전망치 대비한 PER이 13배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장 백신 접종과 소비 증가 기대로 광고 수주 증가가 예상되면서 광고주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조선주는 수주 증가와 수혜주 운하 수혜가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현재 가격 부담감에 따라서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는 6월의 모멘텀도 기대해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장의 공략 종목으로는 KT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의 수혜, IPTV와 어드러스블 TV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나스미디어를 확인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